누군가 작정을 하고 나를 속이려 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? 나는 괜찮지. 설마 내가? 그렇다면 만약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치밀하고 계획하고 접근해 온다면 어떨까요? 모르고 속는 사람이 잘못일까요? 당한 뒤 찾아오는 억울함은 때론 견디기 어렵습니다. 그 뒤에 오는 고통은 나뿐 아니라 주변을 힘들게도 합니다. 그래서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. 결국 분별은 수많은 악 중에 선한 것을 찾는 것이니까요.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손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?